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1월달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금전 운이 높게 상승되는 운이고 또 하는 일이나 또 사람 쪽에 움직이면서 내가 안정을 찾고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삼재에 고생을 하셨던 분들도 2022년에는 좀 힘든 관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금전을 벌고 갈수 있고, 내가 열심히 했어도 빚이 안 나고, 내가 앉아서 금전을 벌어도 남는 금전 없이 나가기 바빴던 사람들도, 2022년도에는 내가 벌수 있고, 또 직업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가정으로도 약간은 돈독해진 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힘들기만, 보다는 좀 풀어지는 운에 들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세요. 운이 들때 괜히 사람으로 풍파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금전을 생각지도 않게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괜히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내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움직이시는 것도 또 운은 들어올 때 내가 금전을 벌고 가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운이 안 따라와 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운이 들어올 때는 조금 노력하고 조금 조심하실 거 조심하시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잘 상담해서 움직이시면 내 운이 들었을 때 금전을 벌고 갈수 있고 또 한평생 쥐고 감고 갈수 있고 평생 내가 쥐고 갈수 있는 이런 문서운도 따라오는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소띠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힘내서 움직이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옵니다. 26살 정축생 분들 26살 정축생 분들이 뭐 변화를 주고 움직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변동수 움직임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뭐 학점이라든지, 또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뭐, 시험에 합격하시는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문서운도 따라오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운도 따라옵니다. 또 직장 생활하시면서 조금 힘들었던 분들도 1월 달부터는 내가 안정을 찾아가는 운이고 주위 상황에서 힘들었던 게 조금 풀어지고 내가 겉돌던 이런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 몫을 못 찾았던 분들, 자기 자리에 매김을 못 하셨던 분들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운이고, 내가 힘든 관정에서 금전적인 거나 내 생활에서 조금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26살 정축생 분들이 운은 들어오고 매사는 편안해지지만, 그래도 길조심, 차조심, 내 몸조심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8살 을축생 분들. 38살 을축생 분들이 작년도 2021년도에 운이 들면서 성주가 들면서 문서를 잡고 가서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좀 버겁게 움직이시는 분들 올해는 내가 금전운이며 가정사도 이룰 수 있고 혼자 계신 분들 새롭게 꾸며갈 수 있는 운도 있습니다. 인연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실 수 있는 결혼운도 들어오는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38살 을축생 분들은 1월 달에 뭐 직장이라든지 내가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도 한 달이 편하게 움직이시겠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귀인의 도움으로 내가 일이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고 금전운에서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인연을 만나도 결혼까지 갈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변하시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움직임수도 들어와 있고 문서의 운도 들어와 있어요. 단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주위에 내가 운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나한테 새 사람이 들어오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라든지 영업이라든지 하면서도 내가 말실수, 괜히 입설레, 귀설레로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운이 풀어지고 좋을 때, 요럴 때 내가 처세술을 잘 하셔야지 괜히 운이 풀어지고 금전수도 내가 운에서 상승하는 운에 내가 조금 경거망동했다가는 내가 다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일이 잘 풀어질 때일수록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0살 계축생 분들. 50살 계축생 분들이 움직여도 맨날 그탈이고 조금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열심히 해도 빚이 안 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히 했어도 직장에서는 윗사람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시고 또 영업사업 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새로운 아이템 갖고 열심히 움직여서도 빚이 안 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라 이르래도 남들이 알아주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나는 왜 희생양이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혼자 근심하셨던 분들, 고민하셨던 분들, 올해는, 이민년 운에는 내가 자리에서 비신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내가 커 나갈 수도 있고, 또, 금전적인 면에서도 안정을 차고, 가정적인 면에서도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집안이 편안하고, 밖에 일도 풀어지면서, 내가 금전도 벌수 있고, 명예운도 따라오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 어플에서도 빛이 안 났던 분들, 내가 활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사람 속에 인지도도 높여갈 수 있는 명예운도 따라오는 운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1월 달에 운세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지만, 내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빛이 날수록, 내가 조금은 자중하고 조심하셔야지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조금은 내 목소리가 컸거나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융통성 있게 움직이시고 내 자리 이렇게 자리매김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운살 계축생 분들이 자손으로 힘들었던 것도 좀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고 매사에 금전운이고 내가 앉아서 활동하는 영역이고 좀 편안하게 움직이겠지만 부모님으로는 근심 걱정이 따라오고 부모님 건강이 조금 힘들게 오기 때문에 부모님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62살 신축생 분들. 62살 신축생 분들이 특히 뭐 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뭐 서비스에 관련되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영업 판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운에서는 62살 신축생 분들이 이 영업 운에서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사업 운전도 열려 있고 상업 운전도 열려 있고 또 영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 중에서도 내가 크게 금전수를 벌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만나서 무엇을 성사시키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1월달 운에 생각지도 않게 사람의 소개로 인해서 어떤 중간에 소개로 인해서 내가 일이 성사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큰일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계약이라든지 큰 금전이라든지 1월달부터 요 운에서는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신축생분들 1월달부터 영업문 사업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요거 잘 활용해서 금전을 벌고 가세요. 운이라는 건 따라줘야지 내가 금전을 쫓아갔다가는 금전을 잡지 못하는 경우고 운이 따라와주고 금전이 나를 따라와줘야 돈을 버는 형국인데 지금 우리 62살 신축생 분들은 금전이 날 따라오는 형국이고 운세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의 큰 성과가 따라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돈이 날 따라오는 시기에 이때 돈을 못 벌면 풍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급한 걸음 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일 추진력 있게 움직이고 생각지도 않은 일 쪽에 내가 좋은 일 끝에 또 다른 일이 내가 운이 좋은데 다른 걸음을 투자를 해볼까 투기를 해볼까 해서 욕심을 내셨다가는 괜히 내가 금전이 날아가는 형국이고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투자 투기하실 때도 잘 살펴보시고 운이 높게 들었을 때일수록 조금 조심해서 가시고 돌다리도 꼭 두들겨 가면서 건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2살 신축생 분들이 금전운이나 일적으로 운적으로 다 열려 있지만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입설레 귀설레가 따라오면서 또 사람 속에 금전으로 이렇게 엮이면서 관제구설이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74살 신축생 분들, 74살 신축생 분들이 몸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편안하고 직장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은 금전수 내가 유통업을 하시거나 움직이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운에서는 열려있고 편안하게, 금전수에서는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은 있지만, 내 몸으로 괜히 지병을 얻을 수에 들어있고, 내 몸수를 좀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 1월 달에 몸조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조심, 각별히 주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 1월 달에 먼 여행이라든지 뭐큰 일을 하시면서도 내가 조금은 조심하시고 그게 뭐 과로 하다가 내 몸이 삐끗하고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소띠분들이 이민년 1월 달부터는 영업사업운에서 열려있고 금전운도 굉장히 열려있어요. 운은 굉장히 높게 들어오는 운이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조금 부딪히실 수 있고 내가 욕심을 부렸다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잘 살펴보시고
힘내서 움직이세요. 감사합니다.